ADT 캡스가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로 이전합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오늘 오후 브래드 버골터 ADT 캡스 대표와 서울에 있는 ADT 캡스의 연구센터를 오는 5월 말까지 송도로 확장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천시는 송도 연구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보안 관련 업무 개발을 담당하며 연구센터 이전이 완료되면 ADT 계열사나 지역 본부 등의 추가 이전도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